그다음에 그 이렇게 나올 때 음식은 꼭 그 저희들이 각자 준비하면서 특히 이북의 특징적인 음식을 집어넣어서 그 문화를 유지하고 특히 2, 3세가 오는 경우에는 이런 기회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우리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북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족발이 이북식으로 오늘 준비가 돼가지고요. 가장 많이 나갔고요, 오늘이. 무침도, 오징어 무침이라든가 다른 무침도 그 양념을 이북식으로 엄마한테 전수받았던 내용들 그런 걸 갖고 준비를 해서 고향의 맛을 너무 많아요? 드시고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머무. 예, 고맙습니다. 소고기예요. 더죠? 많이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드시는 마세요. 많이 드리긴 하는데. 이게 이거 많이 드릴까요? 네, 밥제 나 되게 좋아하는. 더 드려요? 좀 더? 예. 드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냉국까지. 감사합니다. 여름에 좋은 게 진짜 맛있었다고. 너무 맛있는 거. 예. 자. 아이고. 네. 예, 뭐죠? 그 오이냉국. 아, 다시 한 번요. 오이냉국. 여름에는 이게 최고. 큰 소리로 한 번만 해주세요. 오이냉국 시원해요. 아, 이 오이냉국이요. 최고예요. 이거 제일 시원한 거야, 이거. 오이냉국들 드세요. 아주 시원해요, 이거. 장사하시네. 예.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오이냉국 최고예요. 네. 저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이북식으로 차렸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이거 냉전네. 축하하시는 중이세요?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 몇 분이 참석하셨나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는 중입니다. 신입 그 회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 인적사항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유.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어디 출신 누구라고만 소개를 하십니다. 예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그 뒤에는 어디세요? 예. 예, 아버님이 함경남도 북청이시고요. 어머님이 함경남도 함경.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 또 저쪽에 선생님들 새로 오셨. 예. 예, 저는 김준재라고 하고요. 기자입니다. 예예예. 예. 반갑습니다. 황해도 옹진입니다. 아, 예. 저는 송인표라고 하고요. 예, 예. 아버님이 황해도 옹진에서 오셨고요. 어머님은 황해도 신천에서 오셨습니다. 혹시 그 그런데 이렇게 자제분이 여기 이북 오도민회에 참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저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예,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예, 생각이 많이 나서 참석했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한국에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이북 오도민회에서 준비를 해줘가지고 아버님은 함경남도 북청하는데 어머님은 이면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많이 갈 때는 15명, 16명 갔는데 이북 오도민회에도 5명이 갔어요. 아시는 5명이 갔는데 LA가 5명이신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많은 편인데도 많은 그 매해 돌아가신 자기 부모나 아니면 그런 분을 기리면서 이북의 자손이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년회나 야유회를 공지를 하면 행사 내용을 보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신입 회원으로 맞아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명 정도가 신입으로 들어왔나요? 오늘 8세대 정도, 약 한 인원으로 따지면 한 20,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 오늘 가입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건물 있잖아. 하셨나요? 네. 형이 그거 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름만 30불, 40불. 그거를 유경수 와이프. 유경수 얼마에?
진태훈도 똑같아요. 연회비 30불 가깝습니다. 이거는 연회비가 1년에 30불. 지금 잘 안 된 경우가 있어서요. 그냥 요거 주시면 저희가 또 올려놓을게요. 저희 이북 오도민회는요. 원적을 이북으로 둔 즉 1세, 2세, 3세, 4세들의 자손들의 그 모임입니다. 타양에 와서 그 다른 향후회가 있듯이 저희들도 그 이북 오도민회가 함께 모여서 향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서 나타나듯이 지금 이북에 통일돼서 이북으로 되어 있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그 다음에 그 일부 경기하고 강원 지역에 미수복이 있습니다. 그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되어 있는 다섯 개의 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백미 40파운드짜리입니다. 잠깐만요. 뭐요? 백미 40파운드. 두 개 중에 하나. 이거 지금 39불 99인데 자 2024년 7월 14일이라고 쓴 쪽지 가지신 분 나오세요. 와 어디 뭐라고요? 뭐라고 썼어요? 2024년 7월 14일 와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엊그저께 지났는데 자 이거 받아가 제1회 탈북민 탈북민의 날 기념식이 열린 날이에요. 3만 4천 명. 아, 현재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4천 명입니다. 와, 너무 큰데, 이거. 딸이에요? 40.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숫자가 뭔지. 네. 네, 3만 4천 명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탈 주민 숫자가 3만 4천 명입니다. 야, 1년 내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다부동전투. 다부동전투. 판문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만화님인데. 뭐야? 쌀 아니야? 쌀 아닙니다. 백두산 천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백두산 천지. 오세요. 백두산 중국의 송화강 아론지입니다. 뭐 더 있어 더. 자 다음 아니 여기 한 분이 이거 뭐야? 쌀이야 이거? 부산 쌀이에요 이거. 저 내가 들고 있을게 현미. 오케이. 축하드려요. 땡큐. 여기다 주세요. 여기 나오면 나오겠다. 자 다음 분이죠. 미국의 장군들입니다. 월턴 워커 중장 아깝게 거기서 전사했어요. 진짜요? 선물로 이쁜 겁니다. 네, 이뻐요. 그. 이북 오도회는 회원들의 찬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 회비를 내시고 그 회비를 가지고 저희가 그 운영을 하는데 오늘 상품은 그 회비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또 회원 각자가 또 도네이션 하신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서정국 그 회원께서 이 모자를 갖다 기증을 하셨어요. 도네이션으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보이시죠? 이거 저 못 찾으셨구나. 몸을 못 찾으셨구나. 못 찾으셨구나. 이거를 발견을 받아줬고. 여기서 저희가 OX 퀴즈 해가지고 10개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게 한 5분 참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국민들의 마음의
달려 있지만 그래도 상품에 걸려 있으니까 왜 통일이 안 되고 이북과 이남이 대치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그 고국 방문을 통해서 한국에 가서 왜 분리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항상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 물론 교포로서 자립을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외교관으로서 많은 그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그 전파하고 있습니다.